무슨 음식을 만들 수 있니? 라는 표현은 1, 2, 3 중에서 뭐? 세 번째 거, 양념치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얘는 어디 가고 없네? 그래서 너는 무슨 음식 만들 수 있니? 오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덩어리를 만든다 했습니다. 얼마나 오래는 뭐였어, 얼마나 오래? 하우롱, 하우랑이 아니고. 하우롱. 그러면 무슨 음식은, 얼마나 오래가 하우롱이면 무슨 음식은 뭐겠어요? What food죠? What do you make food? What can you make food가 아니고 What food can you make? 덩어리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선생님이. 묻는 말이 덩어리를 이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What food can you make? What food? 무슨 음식?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케이크 만들 수 있어. I can make. 그렇죠. I can make a cak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는 예쁘다. 그렇죠. You are pretty.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첫 번째, 줄였으면 You're pretty. You're pretty. 너는 예쁘지 않다. You are not pretty. 넌 예쁘니? Are you pretty? Am I pretty?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나의 형은 어디에서 노니? 그래서 1, 2, 3 중에 몇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그렇지. Was my brother late? 그렇지. Where play 하면 되겠죠. Where does my brother play? 뭐라고요? 그렇지. Where does he play 하면 되겠고요. Where does my brother play? 그랬더니 그는 그 공원에서 놀아요. 오케이. 선생님은 he play라는 걸본 적이 없어. 그렇죠. does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play가 됩니까? he, she, it이 하다시를 가질 때 조심하세요. He plays at the park. Where does my brother play? He plays at the park. 오케이. 그 다음에, 아니야. 그것은 무겁지 않고 그것은 가벼워. 이, 뭐? 네, 이것도 문장이 두개 있는데요. 문장이 두개 문장, 1번 A 문장, B 문장 있는데, 이런 표현은 1, 2, 3 중에 몇 번째 표현이에요? 그것은 무겁지 않다, 그것은 가볍다, 뭐 이런 표현.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뭐? 첫 번째 비 동사가 필요하죠? 그럼 무겁지 않다, 그것은. 그렇죠. It is not heavy. 그 다음에 그것은 가벼워요. 오케이. 그래서 전번에 선생님이 따로 뭐를 숙제를 낸것 같은데 했나요? 깜빡했다. 그럼 오늘 해야 되겠네. 선생님 냈던 숙제가 뭐였는지는 기억나요? 이거 4개 시험치라고 했죠? 그렇죠?
테스트 하시고요. 그리고 이걸 지금 여기 있는 네 개를 모르,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모르, 여기 네개 있는 단어들을 지금 이 안에 가벼운, 무거운, 나이든, 뭐, 똑똑한, 뭐, 예쁜, 이런 것들 여기서 다 했었어요. 못생긴, 배고픈, 피곤한, 이런 거 여기 다 했습니다. 뭐뭐 하다, 이해하다, 글씨 쓰다, 뭐 이런 것도 여기서 다 했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문장이 잘안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문장 하다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이걸 몰라, 단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이 뭐라고요? Don't you know it is not heavy? 그래서 it is light. No, it is not heavy. It is light.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나의 아버지께서는 아이스크림 만드십니다. 라는 표현. 세 가지 중에서 뭐? 몇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이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My dad 할게요. My dad makes 아이스크림. 그렇죠. 그래서 to가 들어있어요? does가 들어있어요? does가 들어있는 이유는 왜 그렇죠? he니까. he makes 아이스크림. My dad makes ice cream. 그러면 나의 아빠는 아이스크림 만들지 않으신다. 마이 댓 나의 아빠는 만들지 않으신다. 여기다 뭐 집어넣으래요? 뭐 집어넣으래요? 나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 댓 다시 설명해야 되나요? My dad doesn't make 만들지 않는다. 나의 아빠는 만드십니까? 는 뭐예요? 오케이, 이번 문장의 규칙 do does 들어있는 거 not 집어넣고 싶으면 don't 뒤에 하다시 doesn't 뒤에 하다시 묻고 싶으면 do you? does he? 한다라는 거 이거 다 까먹었습니까? 기억나요? 오케이, 계속해서. 네, 수고했어요. 예, 오. 책을 혹시 전부 다한건 아니겠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네? 아니, 너 오늘 몇 톤데? 오늘 몇토 했어, 패드? 12호 했니? 오늘 몇토 했어요? 12호 했구나. 잠깐만, 이리 와봐. 이쪽으로. 오케이. 그동안은 달러 갑니다라는 표현. 잠깐만 준비해 주시고요. 이거는 동그라미를 해야지. 여기에 퀸하고 링하고 C가 숨어 있는데, 이게 동그라미 하란 말이야. 이거는 해볼래, 지금? 다음에 나중에 할 거야?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표현은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달러 간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 다음 뭐? It goes, 잘 가요. 그 다음에 뭐? 그렇죠. It goes to the moon이었죠. 오케이. 이 안에 또 does가 들어있습니다. It goes to the moon. 잠깐만요. 카톡 좀 보내줘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방해 요소가 많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t goes to the moon. 잠깐만. 그렇다면은 그것은 달로 가지 않는다. It doesn't go to the moon. 그것은 달로 가니? Does it go to the moon? 그것은 어디로 가니?
Where does it? Where does it? 그거 어디로 가니라고 물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로 가니? Where does it go? It goes to the moon. 예, 그다음 계속해서 그것은 책상 위에 없어요. 그렇죠. It is not on the desk. 비동사로 표현해야 되는 표현이죠. 그건 책상 위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것은 책상 위에 있니? 이제 on the desk? 네, 그래요. 책상 위에 있습니다. 아니요, 책상 위에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니? 라는 표현. 세 가지 중에서 뭐? 세 번째. 그러면 이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Can he be a doctor? 비동사가 필요하죠. 양념치 중에서도. Can he be a doctor? Can he be a doctor? 예,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 Yes, he can be a doctor. Yes, he can. 될수 없어요. No, he can't be a doctor. No, he can't.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예. 예, 안녕히 가세요.